안녕하세요. 7살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 남편은 암으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5년 좀 넘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발병했었는데 그땐 비교적 초기였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옆에서 간호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무사히 나와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하고 1년 만에 사기로 재발했어요. 하필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출산에도 크게 신경 못 쓰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지만 남편 살려보겠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남편은 아이 첫돌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그나마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이어서 아이 열심히 키우면서 살아왔어요. 전시대과의 관계도 크게 문제는 없었고 아이 자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는 아들도 아빠처럼 잘 따르고 제 아이한테도 친아빠 이상으로 잘 대해줍니다. 결혼하면 아이는 갖지 않을 생각이고 이 부분은 만나는 분도 동의했습니다. 그분 집안에서도 제가 아이 있는 싱글맘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전혀 문제 삼지 않으세요. 결혼식 같은 것도 관심 없고요. 내년에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상태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제 고민은 전시댁에서 어깃장 아닌 어깃장을 놓습니다. 저 혼자 되고 나서 입버릇처럼 새 출발해라 새 사람 만나라 하셨던 분들이고 그땐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재혼한다고 하니 완전히 돌변하셨어요. 나중에 재산 안 물려준다느니 아들이 준 집 놓고 가라느니 죽은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재혼하냐느니 애 생기면 구박받을 텐데 놓고 가라느니 아무리 해 더 나을 생각 없고 저희 아들만 잘 키울 거라고 해도 막말을 쏟아내시네요. 법적으로 그분들이 뭘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속상합니다. 그분들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근데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정해진 게 있나요? 제가 만나는 분과 얘기해서 아이가 원할 때까지는 시댁 왕래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놓고 가라느니 그냥 혼자 살라느니 하시는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